첫 번째 게스트가 네. 뭐야? 그럴 줄 알았어. 축하합니다. 슈바돌 1주년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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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돌 1주년 축하합니다. 빰빠밤빠밤빰빰. 뭐야? 아, 끝나? 자, 여러분들, 우리 슈바돌의 1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생일이네, 그쵸? 그니까요. 슈바돌 단조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호! 모사이스! 안녕하세요! 모사이스입니다! 모사이스! 늦어서 봐! 오! 오! 하나만 더! 아! 83! 83! 자, 그럼 예석씨, 네. 우리가 이제 케이크도 준비해줬으니까 소원 빌까요? 그럼 이태 씨가 소원을 빌고 네. 소원을 빌면서 네. 우리 함께 이 초를 꺼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손을 모아서 소원을 네. 빌게요. 일단 우리 슈바도를 사랑해주신 일본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주년이 아닌 10주년, 100주년 될 때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성 씨도 좀 소원 좀 빌어요. 네, 여러분들 2021년 항상 건강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슈바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1, 2, 3. 2, 3. 우! 우리 함께 했던 순간들 가요계의 선수 양효섭. 나왔다 동훈. 동훈 나왔어. 가자! 헛! 아하! 아, 노래 좋아. 일단 좀 기대가 되죠, 예성 씨?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슈바돌은 글로벌 아티스트가 가져야 할 네 가지 필수 요소, 바로 하이라이트만의 유일무이한 베스트를 증명해보는 바로 고품격 아이돌 예능인데요. 네. 네, 촬영하다 보면 우리가 과연 이랬었나, 아니면 나한테 이런 능력이 하는 숨은 잠재력도 바로 찾을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여기 나와서 정체성을 또 찾아가시는 멤버들도 계세요. 정체성 찾아가시네. 네. 진짜로. 예. 자, 오늘 하이라이트 분들 본인의 정체성을 찾아가시고 사실 찾으러 왔어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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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이라이트의 방향성과 네. 또 정체성 찾으러 네. 그렇죠. 왔습니다. 사실 미래에 대해서도 요 한 달이 중요해요. 지금 네. 군인에서 사회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애매하거든요. 그럼, 그럼요. 이거 스위치를 누가 올려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형님들이 잘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시기를. 그럼 이제는 우리 군대 얘기 그만해요. 알겠습니다. 오늘로 정훈 씨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야, 미나상 고고기사님 아이사스 시마스. 미나상 겐키 데시타카? 겐키 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쿄 간바리마스 노데 이쇼니 타노신데 구다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 잘하네. 좋다. 혹시 그때 그 떨림 아직도 좀 기억이 좀 나시죠? 아, 생생하죠. 어땠나요? 그때 저희가 하얀색 옷을 입고 무대를 섰었는데 네. 하얀색 소복 같은 거요? 네. 아니 기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왜냐 그때 네. 우리 활동식이 좀 겹쳤어. 네. 그때 형님들 쏘리 쏘리. 아니 쏘리 그때는 이제 기광이 그 댄싱 슈즈 활동할 때 저희가 댄서로 입고 왔었고 쏘리 쏘리들 쏘리 쏘리 때 정말. 댄싱 슈즈는 도대체 뭔가요? 그거요. 뭐 부캐라고 할 수 있죠. 요새는 부캐. 그게 원제죠. 네가 지금 그게 본캐예요. 그게 본캐죠. 그게 본캐인데 AJ라고.
외국에서 태어나진 않았는데 네. 그 뭐, 원래 예명이 에이스 주니어. 아 그래요? 에이스 주니어의 줄임말 AJ로 데뷔해서 이제 그때 저희랑 되게 겹쳐지는 게 많은 게 슈퍼 주니어, 에이스 주니어, 네네네. 댄싱 슈즈 해가지고 저는 우리 팀이 진짜 댄스로 인정받았나 보다 했거든요. 근데 그런 노래를 갖고 나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항상 그 시원이 형님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아. 그 AJ 친구를. 아 맞아 맞아. 네. AJ로 앨범 한번 내주세요. 아유 싫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살살 댄싱 슈즈 이거 댄싱 슈즈가 이게 묵직하기 때문에 그 야구 배트에 금속을 집어넣으면 아 그렇죠 세게 잘 맞는다. 아, 그런 느낌이 이 게임을 위한 신발인 아, 그렇죠. 것 같은 느낌. 일단 네. 한번 차볼게요 살짝. 자, 기광 씨가 그 축구 포지션이 뭐죠? 야, 이... 저는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 나 저 대답이 너무 웃긴 거야. 왜? 아, 포지션이 그냥 술술 나오는 게 미드필더입니다. 당연하게. 하이라이트의 백업. 하이라이트의 기성용. 기성용. 하이라이트의 지단. 지단. 하겠습니다. 자 지광. 자 도전. 자 도전. 잘 맞았어. 근데 생각보다 잘 맞았어. 딸랑이 지셨죠. 딸랑이. 근데 생각보다 잘 맞았어. 딸랑이 지셨죠. 딸랑이. 707점. 아 707. 야 이거 신발이 너무. 근데 여기 자존심이 약간. 자존심 상하죠. 맨발로 그럼 가요. 자존심 좀 상하죠. 자 리필더 이서식이 도전. 아 이서식이 도전. 아. 이서식이 도전! 아! 신발이 부서졌어요! 이기고 싶었어요! 비싼 거 아니야 이거? 아! 773점! 야, 날아간 신발! 야, 아니, 이게 뭐예요? 무지개 아니에요 무지개? 야 신발도 읽고 자 사유 씨는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어떡해 이거! 아니,